안녕, 여기가 유아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붙여내면 에스터. 용감한 에스터. 용감하고 아름다운 왕비. 네, 저 말 맞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그러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개는 궁전에서 일하면서 에스더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돌봐주었어요. 페르시아 사람 하만이 왕에게 큰 상을 받았어요. 그 일로 그는 콧대가 아주 높아졌지요. 모두들 하만에게 절을 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개만은 절하지 않았지요. 이에 몹시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개와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만의 왕에게 큰 상을 받았어요. 그 일로 그는 때가 아주 높아졌죠. 모두 하만님께 절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개만은 절하지 않았어요. 이 몹시 화가 난 하만은 모르게도 유다 사람들을 줄 다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위험하니 죽여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말에 찬성하자 그는 유다 사람들을 죽일 날을 정했어요. 두려워진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만은 아하수에 왕에게 말했어요. 유다 사람 다 죽어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말이 찬성하자 그는 말이 창조하다 나는 유다 사람들을 죽일 날이 정했어요. 두려워진 모르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맞아요. 정답. 사람 하만이 왕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에스더여, 당신이 왕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왕의 허락 없이 그분 앞에 나가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죠. 왕비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에스터요, 당신이 많이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모두 기가 막혔어요. 왕의 허락 없이 그분의 앞에 나오면 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에스터가 말했죠? 왕국님이 바로 이를 위해서 왕비의 자유로움을 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게가 말했어요. 다행히 되었어요. 성년보다도 잘했습니다.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렀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물었어요. 하만도 불러서 잔치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에스터가 용기를 내어 왕 앞에 가게 결심했습니다. 아하수는 왕의 왕비의 아름다움이 감탄하며 그녀의 곁에 붙었습니다. 에스터는 왕에게 물었어요. 하만도 불려서 잔치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보낸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궁전으로 갔어요. 그 시간 하만은 뒤에 큰 사형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모르게 그 선정자의 메달로 죽이러 오게 계획하고 있었지요. 왕이 보낸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내가 하만님의 잔치를 참석하기 위해 궁정으로 갔어요. 저와 저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아하수에로가 물었어요. 사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자 아하수에로가 말했어요. 하만? 경비병, 하만을 사형에 처하라. 저의 민족 유다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터가 왕이 말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다 말이요? 아하수에로가 물었어요. 착한 하만입니다. 에스터가 대답하자 아하수에로가 말했어요. 하만 경비병, 하만을 사형에 처해라.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형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에스더의 공로로 유다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들은 큰 축제를 열고 이날을 명절로 지켜 오늘날까지 기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사형대에 자신을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터는 궁궐 유다 사람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큰 축제를 열고 그날 완벽장을 지켜온 날이 기념하고 있답니다.
죽이고 싶은 권세미기 위해 에스더가 영웅들 도와줘 하셨어요. 정답이에요. 또 읽어줄게요. 성벽을 다시 쌓다. 성벽이 다시 쌓다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어 친구라고 고생하고 있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벽을 다시 쌓다. 다시 이렇게 쌓자. 이 옷이 또 나와. 성벽을 다시 쌓다. 누나가 온 것 같아요. 여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관리. 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 청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아... 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가 청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고치고 일을 듣고 싶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부탁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둘러보았어요.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나빴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성벽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돌보러 예루살렘으로 항상 나빴어요. 그가 들은 것보다 훨씬 나빴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성벽이 고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성벽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아 먼저 성문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양문, 물고기문, 걸음문, 그리고 다른 문들도 고쳤어요. 그 다음에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도움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었나요? 네, 그런다. 예루살렘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모아 성전문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양문, 물고기 문, 걸음문을 그리고 다음 문도 고쳤어요.
그 다음에 삼성이 섞기 시작했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점점 높아지자 그들을 어떻게 방해할지 궁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일했어요.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죠? 그런데 성벽이 점점 높아지자 그래서 어떻게 방해할지 궁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손에는 일장, 다른 손에는 칼이 들고 이랬어요.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모두 완성됐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고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완성했어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주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 살기로 약속했어요.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이죠? 딩동댕동. 오늘은 이만큼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떠세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